안녕하세요. 저희는 퓨전 국악 밴드 그라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울 최대 규모 쇼핑 관광 축제 2024 스프링 축제에 저희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모여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봄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이 축제를 즐기고 싶어서 저희가 여러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라틴 음악을 저희 그라나다의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방금 살짝 들은 리빈다 비다 로카라는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서울 시민분들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 것 같은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곡 리빈다비 나로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또 다양한 장르와 함께 결합되는 국악의 한계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국악과 팝을 크로스오버한 국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이렇게 국악을 국내외로 열심히 알리고 있는 팀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리는 곡은요, 박진영님의 스윗베이비라는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도 굉장히 춤추기에 좋은 스윙 리듬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방금처럼 함께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 스윗베이비 여러분들에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또 하나의 추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이번에도 굉장히 명곡입니다. 저는 이 곡의 인트로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그런 곡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곡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곡이 뭘까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들려드리는 곡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응원가죠?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조금 멀리 있어서 그런지 대답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함께 즐길 준비 되셨죠? 그대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시죠? 굉장히 빠른 곡이니까요. 여러분들의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성 소리 주세요!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리는 곡은요, 업타운 펑크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브루노 마스가 부른 업타운 펑크.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박수 주세요. 그때 이에 방자 동대문에 온 지 사망으로 끝났으나 볼만한 경치를 보지 못하였으니 너 고래 좋은 진지한 사이 어디냐? 밴드 그라나다라는 팀입니다. 주방을 아니라 국내외로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번에는요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차례가 됐는데요. 마지막 곡인 만큼 저희의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발매된 신곡입니다. 해피엔딩이라는 따뜻따뜻한 신곡인데요. 이 안에서 춘향이도 나오고 신청이도 나오고 흥부도 나오고 재미도 나오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곡이에요.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결과는 어쨌든 해피엔딩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판소리의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에너지를 갖고 저희가 일상들을 살아가보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해피엔딩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너가 말해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퓨전국악밴드 그라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